3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예. 이제 오늘부터는 18세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 바로크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0년에서 되게 유럽에서 1600년에서 1750년 무렵에 되게 이제 바로크로 보고요. 바로크는 이제 근대로 이행해가는 그런 그 시대에 중심적인 이런 문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 앞주에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바로크가 끝나면 이제 그 이 사회가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하나의 그 단일한 이런 그 예술 사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었는데 르네상스랄지 바로크랄지 어떤 시대를 이렇게 대표하는 하나의 흐름들이 가능했었는데 1750년 이후에 바로크가 끝나고 나면 조금 이제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류 문화가 있고 비주류 문화가 있고 이렇게 하나의 그 시대에 서로 다른 이런 문화들이 그 공존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그 우리가 전에 근대는 그 개인이 등장한 시대고 그래서 이제 개인이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믿는 이런 시대고 이런 것들이 소설에 이제 소설을 낳게 했고 그래서 소설의 주인공들은 나름대로 그 이 자의식의 과잉 속에 자기의 이런 세계 속에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제시하는 가치와 끊임없이 충돌을 빚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인간의 자의식이 과잉돼가는 이런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그 시대에 똑같이 이제 어떤 예를 들면 1750년에서 이제 1800년 무렵 이 하나의 그 시대에 어떤 주류 문화가 있고 비주류 문화가 있고 이제 이런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쭉 이제 진행되다가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는 대체적으로 유럽에서 1920년 이후에는 더 이상 그 하나의 이 예술 사조 문의 사조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다양화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이 1800년대 이것은 이 시대는 유럽에서는 굉장히 그 변혁의 이런 시대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기록들을 보면 이제 그 술집에서조차도 계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했다라는 그런 모던이라는 새롭다라는 게 이제 모던인데요. 모던이라는 단어가 술집에서조차도 동네 술집에서조차도 불릴 정도로 어떤 이 시대를 이제 새로운 시대로 유럽 사람들은 바라봤고 그리고 이제 그 계몽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이제 이렇게 널리 쓰게 됐고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의 왕립 아카데미에서 그 계몽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걸 이제 그 논문 현상 공모를 해서 칸트가 이제 대여섯 쪽 페이지 정도 되는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유명한 짧은 논문을 써가지고 그래서 계몽이라는 것은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인간이 왜 어떻게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인간에게는 오성을 사용할 수 있는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태어날 때부터 오성이라는 것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판단 능력 가운데 오성이라는 것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철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개념을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어렵게 개념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인 것 같습니다. 오성, 이성, 뭐 계몽주의 뭐 아주 복잡한데 오성이라는 것은 저는 그냥 제정신입니다.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왜 우리가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칸트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머릿속에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어떤 시간적인 선후관계, 어떤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을 마치 우리 컴퓨터 CPU에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성적순으로 배열하라 하면 컴퓨터가 쭉 배열하듯이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제대로 된 생각, 뭐 그냥 올바른 생각 이런 것이다 해서 그것을 독일어로 Fürstand라고, 칸트가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Fürstand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Fürstand는 Fürstin, 이해하다, 영어의 Understand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이렇게 보고 아 이거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이런 것을 그 독일어에서는 Fürstin, 영어에서는 Understand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Fürstin의 명사형이 Fürstand고, 그래서 뭐 제정신이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꼭 신이 아니더라도 인간도 이 예, 그 어떤 신에 의한 어떤 그 그러니까 미성년 상태라는 것은 성년 상태의 반대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이런 상태.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판단할 수 없죠. 선거도 할 수 없고 재산권도 그 행사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판단력이 미숙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칸트는 인간은 누구나 다 이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이것을 이제 계몽주의다라고 이렇게 해서 계몽주의에 대한 멋진 정의를 이제 그 무렵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사회의 그 중심적인 개념인 오성인 이성인 이런 흐름들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그 흐름, 이게 이제 주류, 근대의 주류 문화를 형성해 가는데 그 반대편에 이제 그런 식의 이성 중심적인 이런 이 그 인간의 판단 이런 것들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한편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예를 들면 그 프랑스에서 먼저 나타났었는데 프랑스의 루소 같은 사람입니다. 루소. 루소가 1712년에서 1778년 이때 살았던 이제 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너무나 다 잘 아는 그런 교육자, 철학자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루소는 그 당시 이제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을 이끌어갔던 디데로를 너무나 스승으로 이렇게 삼고, 그리고 이제 그 스승이었던 디데로가 그 1749년에 프랑스의 뱅상이라는 곳에 교도소에 이제 수감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스승을 찾아가는 길에 그 당시 이제 프랑스의 디종 아카데미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때가 그 1750년 이 무렵이니까 프랑스에서도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이 시기입니다. 프랑스혁명이 이제 등장하기 직전이고요. 1789년에 프랑스혁명이 등장했는데 그 이제 직전에 이제 산업혁명이 프랑스에서 등장하고 영국에서 조금 더 빨랐고 했던 이런 시대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 그 프랑스에서 그 이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고 그래서 이런 시대가 과연 인간에게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문제로 그 논문 현상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현상 공모에 그 기사를 신문에 난 기사를 루소가 있고 이제 그 루소가 거기에 해당하는 논문을 씁니다. 그게 학문과 예술에 관한 논문 이런 논문입니다. 학문과 예술에 관한 논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학예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이런 논문, 학예론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그 루소의 관점은 이런 근대 사회. 즉 이 문명화되어간 사회, 그 토대에는 인간의 이성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런 근대 사회가 결코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중심의 이런 사회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흐름을 이끌어갔던 그 예술의 그 흐름이 계몽주의였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그런 흐름을 지금 최초로 루소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명에 대한 이제 반대되는 이런 문명에 반대하는 이런 자신의 그 생각
어떤 이성 중심적인 세계가 인간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을 루소는 계속해서 여러 자신의 저서에서 쓰는데요. 사회계약론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웠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웠지만 그렇지만 이런 사회 체제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문명화되고 해서 규율이 인간의 삶을 통제하게 되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노예와 같은 이런 상태로 타락해 간다라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프랑스에서는 근대 국가가 이제 만들어져간 이런 상태인데 이런 근대 국가, 민족 국가 이런 근대적인 형태의 관료제 사회가 만들어져 가는데 이런 식의 근대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몽주의적인 이런 사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인간은 원래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태어났지만 그러나 어디에서나 사슬에 묶여있다라는 이런 말을 루소의 그 유명한 사회계약론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문명화의 과정, 근대사회로의 이런 발전은 인류의 타락을 재촉하고 그다음 문명의 역사는 결국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상당히 그 당시에서 이제 파격적인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이런 루소의 주장이 당시 그 디종 프랑스의 디종 아카데미에서 공모했던 논문 현상 공모에서 1등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1755년에 계속 이어서 루소는 이제 그 유명한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라는 글을 씁니다. 역시 이것도 프랑스의 디종 아카데미에서 이제 현상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루소가 이제 그 수상을 한 이런 글의 내용인데 거기에서 디종 아카데미에서 냈던 주제는 인간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근원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불평등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초기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해 가고 있었는데 중세 말부터 그 자본을 축적해가는 이런 신분들이 쭉 있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시민 계급의 싹을 이룬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서 이제 뭐 후거 가문이랄지 메디치 가문이랄지 이런 이제 그 큰 이런 집안에서는 그 시민 계층들이 초기 자본주의 형태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본주의의 핵심이 사유재산제도잖아요. 사유재산제도라는 것은 생산수단, 공장이나 이런 토지 이런 것들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 이것을 사유재산제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근대사회가 발전하게 되면서 사유재산제도가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그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위화감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을 불평등하게 만든다. 이것이 인간의 불평등의 기원이다 라는 그러면서 했던 그 루소의 유명한 말이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자연은 네이처인데요. 네이처. 그래서 뭐 그냥 산속에 들어가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자연의 반대는 문명 사회입니다. 어떤 문명, 근대화의 이런 사회, 이성 중심의 이런 사회, 이런 근대 사회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뭐 물론 자연 상태가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 상태에서 인간은 야수와 같이 만인에 대한 투쟁 뭐 이런 상태도 있겠지만 루소는 그 문명화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입장을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자연이 의미하는 것 이것은 어떤 문명이라 할지 사회의 이런
규정이랄지 어떤 사유재산제도 이런 자본주의적인 이런 틀이랄지 인간의 그 불평등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라진 이런 것들이 생기기 이전의 이런 단계로 되돌아가자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근대 사회로 가게 되면서 인간은 물질적인 부를 얻게는 되었지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억압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인간이 원래 그 통일을 이루고 있어야 될 감성과 이성 이게 분리되게 된다라는 그래서 이성이 인간을 주도하게 되면서 인간의 그 네이처에 해당하는 어떤 감성,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억누르게 하는 이런 그 단계를 딛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 루소의 그런 이제 그 사회 계약론, 인간 불평등의 기원 이런 것들이 쓰여졌던 시대가 1750년, 60년 이 시대인데 그러니까 대개 이제 서양의 그 이런 문화사를 보면 이 어떤 철학적인 흐름과 문학적인 표현이 그 유사하게 이렇게 짝을 이루어가는 이제 이런 흐름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루소의 이런 주장에 아주 잘 어울리는 문학이 괴테의 청년기의 문학입니다. 그 가운데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그렇습니다. 베르테르가 도시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시골로 도망오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은 그 시골은 자연의 세계고요. 그리고 베르테르가 도시에서 그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직장에서 귀족들이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회식을 하고 베르테르는 따돌리고 베르테르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표 쓰고 나와버리고 하는 이런 베르테르는 그런 조직사회 어떤 사회 국가라는 이런 체제 크게 보면 이제 관료제라는 이런 체제 이런 데 적응을 못하는 이런 인물이고 늘 자연 상태로 되돌아오고 싶어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1750년대 이때 주류 문화가 계몽주의였었다면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비주류의 이런 문화가 이제 그 독일과 같은 이런 경우에는 질풍과 노동, 우리 그런 시대입니다. 질풍과 노동, 그래서 내면에서의 사회에 대한 반항, 비판의식 이런데 대한 그런 감정들을 질풍, 이런 폭풍 같은 이런 거죠. 노동은 썸남 파도 이런 뜻이죠. 그렇게 드러내는 이런 식의 흐름을 질풍과 노동,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가 병존하다가 그러다가 1800년 무렵에 이제 들어서서 이제 고전주의가 시작됩니다. 고전주의, 우리도 고전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죠. 고전음악이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명동에 가면 그 고전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다방이 있었습니다. 지금 카페 같은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명동에 비엔나 커피도 마실 수 있는 40년 전이다.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고전음악 뭐 집에서 좀 한번 들어봐 하면 너무 졸린다 못 듣는데 그 고전주의, 고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이제 영어로는 클래식 이런 뜻이죠. 고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독일어로 또 클래식 이렇게 이런 개념 고전주의랄지 뭐 고전 작품이랄지 이런 개념들을 많이 쓰는데 그 고전이 뭐냐 이걸 정의하기는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고전 뭐 옛날 이야기일까 고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주 우리 전에 고대 그 그리스의 고전 시대 고전주의 시대 이런 클래식의 시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클래식이라는 그 단어는 영어 클래식이죠. 독일하고 영어가 C하고 K가 가끔씩 헷갈립니다. 이것은 클래식
클라시쿠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클라시쿠스. 클라시쿠스는요.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히라버에서 나온 건데 거기에서는 세금을 내는 그 등급을 여섯 개로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이런 계급 신분을 클라시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죠. 1등급. 1등급. 뭐 요즘에는 이제 그 자본주의 이런 사회에서 뭐 그 칼세도 심하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왠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도 있는데 고대에는 이제 그 신분이 높으면 의무도 많다 해서 아주 그 신분이 이제 그 부를 누리는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이런 어떤 의무도 많았고 아주 모범적인 이런 계층이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고 사회에서 그래서 그 이 그 뭐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그 개념들도 나온 것이죠. 노블리스, 노벨 이런 얘기죠. 신분이 이렇게 고귀하면 그 오블리제, 그 오블리게이션 이런 그 의무도 많다라는 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 클래시쿠스에서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이 클래식은 어떤 민족이든지 그 민족의 문학이 최고의 단계에 오르는 1등급의 이런 문학이 예술이 그 등장했던 이런 시대를 그 민족의 고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그 1등급을 판정을 하느냐? 뭐 형식이 아름다운 이런 작품도 있을 것이고요. 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내용이 뭐 아주 그 뭐 환상적인 이런 내용이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뭘 기준으로 해서 그 내용이 최고의 등급으로 판정을 하느냐? 그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최고의 단계에 오른 이 시대의 예술을 클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클래식. 네, 클래식. 그래서 이제 1800년 무렵에 1800년으로 이제 프랑스에서는 조금 더 일찍 시작했고 독일에서는 이제 그 1800년 무렵에 고전주의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 고전주의에 활동했던 이제 그 작가가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이번 주로 다음 주 어떻게 될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 그때 그 파우스트에 보면 이제 이 무렵에 유럽에서는 그 영어로 말하면 더 홀 네. 이런 단어가 독일어 원래 독일에서 나왔는데 그래요. 간제 멘쉬라는 뜻입니다. 간제 멘쉬, 간즈는 이렇게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호흡 전체, 그러니까 부분 이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성만을 중요시하는 것은 반쪽 인간입니다. 이성 말고 인간에게는 또 다른 감성의 영역들, 감정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럼 두 대립적인 면들을 모두 합해서 인간을 봐야 인간에 대한 완벽한 이해에 이른다라는 이런 어떤 믿음을 예술 속에서 표현했던 이런 작품이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그 예를 들면 그 괴테의 파우스트 이 작품이 이제 이 무렵에 쓰여지는데요. 1800년 무렵에 그때 그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그 이 주인공인 파우스트인데 파우스트는 학자입니다. 그 작품에는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는데 50대 후반쯤 되는 이제 그 학자입니다. 아마 저보다 조금 한두 살 어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 사람은 이 세계의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그 근본에는 하나의 그 원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원리를 찾아 나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계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철학과 그 다음에 뭐 법학과 그 다음에 뭐 또 철학, 법학, 그 다음에 신학, 또 의학 이제 그게 중세 4대 학문입니다. 인간이 하는 그 네 가지 학문의 세계를 모두 다 통달을 했는데 그 하나의 원리를 자기가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절망 상태에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이기 때문에 그 독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 순간 밖에서 부활절 종소리가 들리고 해서 이제 밖에 내다 보니까 마을의 그 빵집의 그 젊은 이런 직공 이런 그 근로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남녀 아주 그 자기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남녀 젊은이들이 서로 그 부활절 종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뛰어안고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아이들처럼 살아보고 싶다 하는데 그때 메피스토가 등장합니다. 메피스토가 등장해서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하면서 이제 그 내기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 메피스토가 들어주는 것이 작품 일부의 그레티엔이라는 여자와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파우스트는 일부 이제 그 일부만 말씀드려 조금 이따 더 작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인데 학자로서 이성적인 세계에 탐닉하다가 이것이 실패하니까 감성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어떤 그 육체적인 이런 사랑, 이런 사랑에 빠져들고 그러다가 이제 작품 2부에 가면 그래서 그 결국 메피스토와의 내기에서 파우스트가 지는데 그래서 이제 메피스토가 내가 이겼다 하면서 너의 영혼을 가지고 가겠다 하는데 천상에서는 구원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본다면 이 작품에서는 파우스트와 메피스토는 일종의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의 도플갱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대립적인 세계, 이성적인 세계와 그 다음에 메피스토로 이 대표되는 그런 욕망, 충동 세계. 그래서 그 두 세계를 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인간에 대한 완전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그때 독일에서 간체 냄시라는 이런 개념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 한동안 한 5, 60년 이어지는데 그것을 독일에서는 클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클래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이 시대에 역시 비주류의 문학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낭만주의였습니다. 낭만주의. 그 낭만주의 시작의 그 작품에서는 우리가 그 로만틱 이 어원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만티스라는 그 라틴어가 아니라 로마노로 쓰여진 문학작품을 로만츠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런 이제 문학을 로만도 거기에서 나왔고 로만틱도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만틱에서는 이제 그 이성에 대한 이런 비판, 인간의 그 어떤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이런 세계, 그런데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 나중에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환상이나 공상의 세계, 그 다음에 그 건전한 그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광기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류 문화에서는 클래식이었다면 비주류 문화에서는 로맨틱이 이제 그 공존하는 이런 흐름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이제 우리가 곧 19세기로 넘어갈 텐데 19세기 중반 후반에 들어서면 1850년 이제 1900년 직전까지 이제 이때 이제 리얼리즘, 그다음에 내추럴리즘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사실주의, 그다음에 자연주의 같은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이르면 그 초반에 이제 아방가르드 같은 이런 예술들이 등장을 해서 이 시대에는 이제 여러 그 복잡한 이런 사조들이 공존합니다. 미래파, 입체파, 초현실주의 뭐 이런 그다음에 또 뭐 그 표현주의 이런 시대가 공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1920년대까지 이제 그런 그 흐름들이 이어지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뚜렷한 하나의 사조로 포괄하기가 어려운지 이런 상태를 빚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그 괴테의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괴테는 어떤 작가인지 괴테에 대한 아마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이 모두
문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듯해서 괴테를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괴테의 중요한 이런 이야기들 하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젊은 베르테르 그리고 파우스트 같은 그런 작품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괴테는요. 괴테는 이름이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폰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괴테 폰은 영어의 오브, 그 다음에 프랑스의 두 같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괴테 가문의 이런 얘기죠. 뭐 때로는 이 폰 다음에 지명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어디 출신에 아니면 그 어떤 집안 그 성이 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괴테는 괴테 가문의 요한 볼프강 그런 뜻이죠. 요한 볼프강, 요한. 근데 그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사람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무렇게나 짓죠. 저도 큰 딸을 새날이라고 지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새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학생운동을 좀 하고 그래서 그 새날이라는 단어가 좋아서 말이 좋아서 딸을 새날이라고 지었는데 제 친구들이 이름은 좋은데 네 성이 김씨여가지고 김새날이 돼서 학생들이 놀리겠다 친구들이 놀리겠다 해서 그냥 저희 장모님이 어디 장명소에 가셔서 상당한 돈을 주시고 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유럽에서는 대개 그 이름이 예, 그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대개 이제 성경에서 나온 그런 이름들 요한 같은 거 요한 같은 거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요한이라는 이름 볼프강 모차르트도 볼프강이죠.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볼프강은 아마도 이제 독일 사람들 이름인데요. 그 볼프강이라는 이름, 볼프는 늑대고 강은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프강은 아마도 늑대장으로 가는 옛날에 우리도 그 예, 조선시대 때 그 하인들 마당쇠, 예, 돌쇠 이런 개념들 많이 이런 이름들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볼프강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괴테 가문의 요한 볼프강 살았던 시기는 1749년에서 1832년 그 한 가운데 1800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세기 이제 이게 상당히 그 복합적인 다이나믹한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도 유럽 특히 이제 유럽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18세기 학회가 따로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흥미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괴테가 1832년에 죽었는데 죽기 4년 전에 괴테의 모습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상당히 뭐 초상화하기 때문에 더 멋지게 그렸을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상당히 멋진 인물이었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방도 상당했던 인물입니다. 이건 이제 그 1779년 그러니까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쓰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데 그 1774년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해 75년에 독일에 가면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그 경주에 해당하는 바이마르라는 곳이 있는데 바이마르라는 곳에 가서 괴테에게는 상당히 운명적인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칼 아우구스트라는 아주 어린 영주가 있었는데 그 영주의 가정교사로 가서 그때가 1775년인데 거기 가서 이제 4년 후에 1779년에 그 바이마르에서 그 영주는 그 지역의 왕인데 그 영주의 최측근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직에도 오르고 있던 그 시절에 젊은 괴테, 젊은 베르테르에 썼던 젊은 괴테죠. 이제 이때 이것은 1789년에 괴테가
도망 가듯이 이탈리아로 어느 날 가버리는데, 바이마르에서 떠나서 이탈리아로 가버리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1789년에 당시 그 티슈바인이라는 화가가 그린 캄파니아에서 의회 때, 캄파니아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탈리아 가면서 느낀 그 어떤 소감을 이탈리아 기행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상당히 그 멋지게 잘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 괴테의 일생을 조금 그 말씀을 드려보면, 아버지는 이제 북쪽 사람이고요. 엄마는 남쪽인데, 유럽에 가면 두 이제 큰 그 혈통이 있습니다. 우리도 남방계, 북방계 이런 말 좀 쓰기는 하잖아요. 유럽에서는 북방계 쪽이 게르만족들입니다. 그리고 남방계 이쪽이 로마노 계통의 이런 종족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 가시면 이 북쪽 지역 사람들은 키가 크고 이제 금발에다 그런 그 눈이 이렇게 크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독일 사람들 보면. 근데 이제 반면에 남방계는 그래서 북방계의 사람들은 아주 그 규칙을 중요시하고 이제 어떤 질서를 중요시하고 어떤 이성적인 이런 사유를 중요시하고 그래서 그 이 게르만족의 게르만족이 북방계고 그다음에 그 옆에 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남방계 쪽이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와 독일은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 이웃 나라이기는 하지만 독일은 상당히 깊은 사색적이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 이런 그 다음에 그 철학에서 이제 그 문학도 나오는 것이고 해서 유명한 작가들 독일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대 프랑스는 조금 이제 로마노 계통 남방계 쪽인데 조금 달리 그 깊은 생각보다는 조금 시각적인 문화가 이렇게 더 많이 발달해서 유명한 화가들이 이제 그 프랑스 쪽에 많습니다. 프랑스나 뭐 스페인 이런 쪽에 피카소랄지 그 외에 어떤 시각적인 문화가 발전해 있고 그래서 이 남방계 쪽은 조금 이제 키도 좀 작고 이제 머리카락도 약간 금발이고 하는데 어떤 기질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북방계 사람들은 별로 말수가 적고 늘 깊이 생각하고 남방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어울리고 이런 것들 뭐 종족을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계 쪽, 이제 독일의 이런 작가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이중적인 속성들을 부모에게서 본받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괴테가 그랬고 아버지가 북방계인데 어머니는 남방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는 그런 어떤 현실의 세계, 현실의 세계, 어떤 질서를 지키고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의 규칙을 잘 지키는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시민적인 삶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남방계인 어머니에게서는 예술의 세계, 이 예술의 세계에서는 이제 어떤 그 인간에게 어떤 감성이나 이런 이것을 중요시하고 이성보다는 이제 감성이나 감정 이런 것들, 상상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어머니는 남독 출신인데 그래서 예술의 세계 이제 괴테가 그랬고 그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토마스만이 그랬습니다. 토마스만이 그래서 이제 독일 문학의 이제 큰 주제를 하나로 이제 그 들어보라 한다면 예술성과 시민성의 대립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술성과 시민성의 대립. 시민성은 현실에서 질서를 잘 지키고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조화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예술성의 세계는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이런 세계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독일 문학의 큰 그 주제를 이루는데 괴테에게서 전문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베르테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와 메피스토 사이에 메피스토를 파우스트의 이중자로 도플갱어로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파우스트와 메피스토의 관계가 그렇고 그런 흐름들이 토마스만에게 그 이어져서 부덴부르크 가문 그 이야기들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독일에서는 이제 그 통속문학이라고 해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이
사랑받는 작가가 데미안을 쓴 헤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헤세. 그 헤세의 작품의 그 처음 그 시작 부분에 주인공이 크로머라 싱클레어가 주인공인데 그 크로머라는 그 카페 같은 놈 이게 지금 그 유튜브에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 제 집사람이 꼭 그걸 보면서 당신이 그 좀 말을 늘 조심해야 돼 이렇게 늘 이렇게 저한테 경고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싱클레어가 크로머라는 그 카페 동네 불량배 같은 이런 인물을 만나서 겪는 이런 갈등들 싱클레어가 자기 아버지는 시민계층의 아주 그 유복한 가문에서 아주 그 질서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늘 기도하고 이런 삶에 익숙해 있던 이 싱클레어가 그 동네 불량배를 만나가지고 불량배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막 거짓말로 자기가 버리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했던 뭐 그 했다고 이제 그 나쁜 짓거리를 남의 물건 훔치는 것을 과장해서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겪는 내면의 갈등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세계가 헤세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알을 알에서 깨고 나오는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옮겨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에서는 이 헤세를 잘 그렇게 고급 문학으로 이렇게 어떤 우리가 학문적으로 다룰 이런 작품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 때 일본을 통해서 많이 이제 수입이 돼서 헤세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요즘 수시 모집 기간이어서 저도 좀 바쁘긴 한데 면접을 왜 동문과에 진학했냐면 헤세를 공부하고 라고 하면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이런 문학이 어떤 시민성과 예술성의 이런 대립이 독일에서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또 아주 잘 표현한 작가가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작가 있으신가요? 지금 내가 서양 문학 에 관한 이야기 들으러 왔는데 웬 문학이냐 이렇게 힌트 주세요. 네? 힌트 이씨입니다. 이광수. 이문열? 이광수 아닙니다. 이문열. 이문열 그 양반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 최근 글쎄 60년대 70년대 때 활동을 많이 하셨죠. 네, 이청준 씨입니다. 아, 네, 이청준 씨가 이청준 씨의 그 서편제 같은 아버지가 그 어린 딸에게 이렇게 눈에 청강수를 넣어서 앞을 못 보게 하는 이런 장면들, 그 다음에 매자비 같은 이런 단편들. 이청준 씨는 그럼 왜 그런 세계에 끌렸느냐, 왜 그런 세계를 자기 작품의 주제로 많이 삼았느냐. 뭐 그분하고 저는 학교 선후배가 아닙니다. 한 20년 정도 그분이 선배시고요. 저는 이제 한참 후배인데 그래서 직접적인 뭐 그 학교를 같이 다니거나 그럴 수는 없었는데 학교에 이제 가끔씩 그 선배 작가 초청 이런 그 행사가 있는데 그때 이제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이 대학을 다닐 때 파우스트를 읽고 난 특히 토마스만 작품을 읽고 그런 문학 세계를 자기도 표현해 보겠다라는 이런 그 생각이 강했고 그래서 그 이청준 그 선배님의 그분의 소설의 세계가 대체적으로 그런 시민적인 삶과 예술가적인 이런 삶에서 예술가적인 삶을 진정한 이런 세계로 표현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영기 그때는 이제 자기 아버지는 그 북쪽 북독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실에 이제 상업을 해서 상당한 부를 이루었던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괴테 생가가 있는데 괴테 그 집에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가족들 데리고 가봤는데 아주 그 대골 같은 그런 집이 있습니다. 4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집안에 극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형극, 그 당시에 이제 유랑극단이거든요. 떠돌면서 이제 어디 이런 귀족 집에 돈 많은 집에 가서 이제 어떤 연극을 공연해 준다든지 인형극을 공연해 준다든지 하고 이제 돈을 받고 예술가들이 그렇게 이제 살았던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어려서부터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이런 거의 세계 모든 언어들, 모든 언어들, 그다음에 이런 부잣집 아들이어서 승마까지, 검도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들 때 괴테의 엄마가 많은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니면 뭐 손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들의 언어 감각도 발달하고요, 상상의 세계가 발달하고, 그래서 자기 집에 할머니가 인형 극장을 차려주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인형 극단들이 와서 파우스트, 그 파우스트는 그때 창작이 아니고 독일에서 많이 내려오는 그런 그 전설입니다. 몇 개의 전설인데 나중에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공연하는 것을 괴테가 어린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착상을 얻어서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쓴 거죠. 집에 이렇게 많은 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문학, 자연과학, 이런 광물학, 식물학, 색채론 이런 데까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그 이제 조금 앞서서 뉴턴이 있었습니다. 뉴턴의 자연과학, 그 과학과는 이제 분석적인 이 세계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살펴보는데, 괴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세계는 하나의 유기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보다 괴테보다 조금 앞서서 스피노자가 있었고, 스피노자의 그 이 세계관, 철학관이 범신론이었습니다. 이 세계 자연은 그 뒤에는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의 섭리가 자연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때 그 신은 기독교의 신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은 아니고 유일신으로서 그런 신은 아니고, 이 세계가 나무가 있고 저 산이 있고 뭐 해가 뜨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그 배후에 어떤 신적인 힘이 존재하고 그 신적인 힘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해서 이런 것들을 판테이즘에서 범신론 이렇게 부르는데, 괴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괴테가. 그래서 그 이 자연 만물은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그 섭리를 이어가고 계시는 그런 어떤 신의 이런 뜻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해가 뜨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신의 뜻을 읽고, 이런 대목들은 고대 신화에서 사람들이 그 자연과 대화할 때, 나무와 대화를 할 때 나무의 정령을 불러서 요정 같은 이런 개념이죠. 정령을 불러서 그 정령과 대화하는 이런 모습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라는 작품에서 파우스트가 그 불의 영을 불러서 그 영과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이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게 아까 그 괴테의 그 이 세계관, 자연관, 과학관 이런 것들이 뉴턴과는 달리, 뉴턴은 이 세계를 분석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괴테는 그렇지 않고 이 세계 아까 파우스트에서 이 세계의 그 현상들은 모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다 달라도 그 깊은 곳에 이르면 하나의 그 질서가 있다, 하나의 그 이치가 있다 해서 이걸 찾아내려고 했듯이, 괴테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괴테가 이제 이때가 1780년대 그때쯤 될 겁니다. 1790년이네요. 1784년이네요. 그러니까 누구죠?
진화론을 이야기했던 다윈이 등장한 지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100년 전에 괴테가 그 이 그 괴테의 뼈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괴테는 이 그 자연 만물은 모두 어떤 그 동일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있고 인간이 있고 그래서 그 원숭이의 그런 어떤 구조와 인간의 구조는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 원숭이의 위턱과 아래턱 사이에 이 이어지는 이 뼈가 있는데 그걸 괴테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뼈를 그 해부학자들이 괴테의 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나골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 턱을 말하죠. 가는 그 사이 그래서 이 위턱과 아래턱 사이의 뼈 이걸 원숭이에게서 이게 있는 것을 알고 원숭이에게 있다면 사람에게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뼈를 발견할 정도였고 그리고 또 괴테의 그런 일화들 예를 들면 이 그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광물의 세계, 색채의 세계, 인간의 세계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근원에는 하나가 하나의 그 공통적인 어떤 요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그걸 찾아내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탈리아 여행을 가서 이탈리아에서 그 어떤 그 식물의 뿌리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함께 존재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식물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괴테의 식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괴테의 일화고요. 그다음 이제 괴테가 살았던 시대는 이제 아주 그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던 시대다라는 말씀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프랑스 혁명, 그다음에 이제 산업 혁명, 그다음에 철학에서 칸트 같은 이런 인식론의 이런 혁명, 문학에서 그런 혁명, 그래서 낡은 세계와 전통의 세계, 그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교차하는 그 시대가 1800년인데 이게 이제 괴테는 전기와 후기로 나옵니다. 그 전기가 이제 질풍과 노도고 그 대표 작품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그런 철학적인 주제는 이미 네, 그 루소가 했던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맥락과 유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곧 그 작품 분석을 하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후기는 이제 고전주의 시대인데 이 시기를 대표하는 그 시곡이 파우스트고 소설이 드렐마이스터라는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드렐마이스터의 그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수업시대, 2부는 이제 편력시대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다음에 뭐 괴테와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괴테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이제 독일의 고전주의를 이끌어갔던 두 명의 철학자가 한 명이 괴테가 있고 또 한 명이 쉴러가 있습니다. 쉴러 그 그레드 펠이라는 작품 아시죠? 뭐 영어로는 윌리엄 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는데 그걸 썼던. 인물이 쉴러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괴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천재적인 이런 작가고 그다음에 쉴러는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작품을 구상하고 또 이 구상한 작품을 또 고치고 수정하고 이렇게 작품을 쓰는데 괴테는 어떤 그 깊은 체험을 하고 나서 그냥 그 별 특별한 머릿속에 이런 구상이나 메모 없이 그냥 그것을 쭉 이렇게 글로 써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괴테를 그 독일 문학에서는 소박 문학, 나이베 디히터라는 이런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나이브하다, 수박하고 순수한 이런 뜻이고 디히팅은 문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쉴러는 그 반대로 센티멘탈리쉐 디히퉁 이렇게 부르는데 센티멘탈은 영어의 그 센티멘트 이것이어서 뭐 좀 슬프고 뭐 감상적이고 이런 뜻이 아니고 깊은 성찰을 거치는 이렇게 체험이 자신의 경험이 직접 작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면에서 이제 그 주인공에 대해서 그다음에 등장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그 성찰하고 고치고 해서 완벽한 이런 작품을 추구하는 이런 유형인데 이렇게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 내면에서 어떤 그 격정 이런 체험 이것이 이제 글을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이런 순간에 작품을 쭉 이렇게 쓰는 이런 스타일인데 그 배경에는 꼭 여자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랑이 있고 또 괴테의 그 여성 관계, 그다음 괴테의 자식들 이게 좀 의문의 그 여지들이 많아서 지금 여기에 여인들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가운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1770년, 그러니까 괴테가 21살 되던 해입니다. 이때 이제 자기 그 아버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상당한 부자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땅입니다.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배하면서 원래는 독일 땅이었는데 슈트라스부르크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땅을 이제 프랑스에 넘겨줘야 해서 그래서 프랑스에서 는 슈트라스부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크부르 전에 한번 부르주아 이런 개념들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곳에 유학을 가가지고 그 근처에 세젠하임이라는 곳에서 어떤 목사의 딸과 사랑에 빠지는데 그 목사의 딸 이름이 프리데리케 브리온이라는 이런 여자입니다. 프리데리케 브리온 이런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다가 또 그 괴테는 사랑이 그 성공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괴테의 그 부인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말발굽을 근데 그 괴테가 결혼했던 때는 1806년 괴테 나이가 57세, 8세 이때 되던 때 처음으로 결혼하게 되는데 괴테의 아내는 그 불피우스라는 여자한테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말 발굽 공장의 직공, 그러니까 공장 직원으로 아주 그래서 괴테는 이제 그 당시에 귀족 칭호를 갖고 있었고 독일에서 폰이 들어간 귀족 가문을 얘기합니다. 원래 시민 계층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이마르라는 곳에 가서 영주의 측근으로 활동을 하면서 귀족 칭호를 받았는데 그래서 귀족과 그 어떤 하인의 이런 결혼이었으니까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결혼이다라고 이제 당시에 말들이 많았는데 그 인물이 프리데르케 브리온이라는 인물인데 그 슈베르트가 작곡을 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들장미라는 시가 이 러브 스토리에서 나왔습니다. 들장미에서 그 들의 핀 장미 뭐 그 한아이가 그 소년이 뭐 이렇게 뭐 꺾을 테야 하니까 그 들장미가 찌를 테야 하고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 그 토닥거리는 그런 아주 그 애틋한 사랑 이게 그 들장미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뭐 그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때는 법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71년에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와서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변호사로 개업을 하다가 72년에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있는 베츨라르라는 곳에서 그 고등법원에서 법률 실습을 하다가 운명적인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 이름이 샤를로테 불프라는 샤를로테 부프라는 이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이 여자는 사귀는 남자가 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샤를로테에서
샤를롯에서 그 샤를을 빼버리고 애칭으로 롯데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롯데그룹의 이름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이 그 이 베츨라르라는 곳에 가서 베르테르 이야기를 듣고 자기 그룹의 이름을 이렇게 롯데그룹이라고 이렇게 지었던 그런 그분의 그분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 샤를롯데 부프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는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인데 남자가 있었는데 약혼한 그런 여자였었는데 그 남자는 하노버 공사관에 당시 이제 그 하노버 그 공사관에 비서로 일했던 캐스트너라는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계기가 돼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쓰게 됐고 그래서 그 베르테르의 그런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베르테르가 좋아했던 여자의 이름을 역시 샤를로테라고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샤를로테 북스를 이렇게 사랑했지만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실망해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오는 길에 당시 16살 먹은 어떤 집에 하루 저녁을 자다가 그 집에서 16살 먹은 막시밀리안이라는 여자의 그 연정을 느꼈고 그러다가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와서 10월 3일날 그러니까 1774년 73년이었네요. 10월 3일 날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와 자기 그 집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와서 어떤 신문에 난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남자가 그 권총을 빌려서 그 어떤 유부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실패로 돌아가자 친구에게서 권총을 빌려서 자살했다라는 신문 기사를 읽고 이제 그 세 가지 스토리 그러니까 크리스티안의 불풀한 이 여자와의 이 여자와의 그런 사랑, 그 다음에 중간에 그 16살 먹은 막시밀리안이라는 여자와의 그런 순간적인 그런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유부녀를 사랑했다가 실패하고 권총으로 자살한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어떤 인물에 얽힌 이야기 이런 것들을 상상을 통해서 조립을 해서 1774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4주 만에, 4주 만에 이 작품을 탈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75년에 26살 때 엘리자베스 슈레네만이라는 여자랑 약혼을 했다가 파혼하고 맙니다. 파혼하고 그러면서 그때 헤르더에게 보낸 편지에게 자유를 동경하는 마음의 소용돌이가 가정의 행복에 행복이라는 그 항구로 가까이 가려는 생활의 배를 다시금 먼 바다로 밀어냅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랑 약혼을 해서 결혼하게 되면 그런 어떤 가정생활의 행복에 빠져서 작품을 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만족에 머물러 버리는 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랑을 뿌리치고 그 파혼을 하게 됐다라는 이제 자기 변명 비슷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그 이제 그런 예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청준 그 소설가 그분이 원래는 한양대 교수를 국문과에 교수를 하셨는데 그 전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 왜 그만두셨느냐 제가 여쭤보니까 아니 그 교수를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월급이 나오고 월급이 나오면 살 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그 일을 안 해도 작품을 안 써도 살 수가 있으니 그 작품을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때려치우고 작품에 전념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지금 그런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조금 특이합니다. 75년에서 그 다음에 여기 86년 이 시기에 그때는 이제 당시 74년 하루 한 해 전에 저는 벨테리의 슬픔을 쓰고 이제 세계적인 작가로 유럽적인 뭐 세계라 해봐야 당시 유럽이 되는데요. 미국은 그때 이제 뭐 식민지 비슷한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유럽에서 유명한 작가로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주에 해당하는 독일의 이제 바이마르라는 곳에 그때 이제 18살 먹은 그 어린 왕이 있었고, 용주가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이 칼 아우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칼 아우구스트 너무 어려서 자기 엄마 안나 아말리아가 당시 36살인데 이제 섭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나 아말리아가 괴테를 바이마르로 초청을 해서 아들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76년부터 86년까지 이제 괴테가 이탈리아로 떠난 해가 86년인데 그 11년간 괴테가 상당히 그 미스테리한 이런 그 사랑에 빠집니다. 이 그 샬롯테 폰슈타인 이 여자에게 그 저기 1700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10년간에 걸쳐서 1700통이니까 뭐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냈다고 봐야 되겠죠. 메일을 보내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때는 편지를 다 그 하인들이 갖다가 줬거든요. 하인들이 이렇게 그 편지를 그 당시에 이 그 샬롯테 폰슈타인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그 바이마르 궁정에 그 말을 담당하는 그런 장관이었습니다. 뭐 장관이 말을 담당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말이 이제 전쟁의 중요한 수단이었고 아주 굉장한 이런 직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귀족 부인에게 이렇게 그 편지를 1700통이나 이렇게 보낼 정도였었고, 근데 이 여자가 답장을 보낸 건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 좀, 그리고 이제 괴테가 86년에 그 겉으로는 공직 생활에 이렇게 이제 공직에 재무장관까지 바이마르 재무장관까지 하고 뭐 광산 채굴 위원회 위원장도 하면서 그런 공직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시인으로서 작가로서의 그런 본연의 임무를 못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내세운 것은 그래서 이탈리아로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랑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문은 왜 이렇게 1700통이나 보낸 편지에 답장이 하나도 없느냐. 그리고 당시 그 궁정의 고급 그 장관의 그 부인과 그런 10년에 걸친 편지를 이틀에 한 번씩 보낼 정도의 이런 사랑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뭐 이런 추측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문학을 전공하는 뭐 사람들이 괜히 남의 사생활이나 이렇게 캐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괴테는 이제 괴테 문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해서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괴테가 이제 처음으로 이성간의 이런 관계를 맺었던 것은 이탈리아에 가서 38살 때였는데, 그의 주변에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 그 기록이 없는지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괴테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용주의 엄마 안나 아말리아였을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86년에 이제 이탈리아로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88년에 그때 이제 39살의 괴테가 자기 그 아내가 된 불피우스라는 여자, 그 말 발굽 공장의 그 직공이었는데 당시 23살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만나서 동거를 합니다. 동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년 후에 그 나이 57
이런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왜 이렇게 당신 이때는 불피우스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 이미 그 이전에 굉장한 여자들과 이렇게 많이 사랑을 나눴었는데 왜 이런 신분이 낮은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의문의 그런 여지가 있고 그리고 또 괴테는 아까 이렇게 풍채가 아주 혼하고 멋지게 생겨서 그리고 뭐 세계적인 작가고 해서 대단 귀족의 칭호도 받고 재산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해피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괴테의 그 후손들이 모두 절멸 상태입니다. 괴테는 이 그 불피우스라는 여자와 만나서 아이를 아들을 다섯 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만 살아남았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태중에서 죽거나 아니면 출산하자마자 죽거나 이런 또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고 그래서 괴테가 아까 그 죽기 4년 전에 이렇게 그려놓은 초상화는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이빨이 빠지고 그래서 제대로 음식을 먹지도 못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괴테의 후손들은 이렇게 지금 후손들이 다 죽고 없느냐? 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이 불피우스라는 여자가 혈액형이 Rh-, 그래서 그 Rh-는 이게 첫 아이는 제대로 낳지만 그 이후부터는 좀 아이가 사산하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도 아들 이름이 아우구스트인데 아들도 아버지보다 2년 일찍 나이 40살에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죽고 그래서 후손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21년 이제 괴테가 죽기 10년 전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한 5년 전쯤 1815년쯤 아내도 죽고 그래서 이제 혼자 호라드로 살다가 마리엔바트라는 마리엔바트는 지금 체코에 있는 땅입니다. 체코의 유명한 온천지입니다. 그곳이 그 맥주의 산지로 유명한데 그곳이 그 이름이 지금 체코로 독일어로 마리엔바트고 체코로는 지금 생각 필젠이라는 곳입니다. 필젠. 그래서 독일어가 맥주 가운데 유명한 맥주 이름이 밝은 색. 필스너. 필스너 맥주가 나는 이런 곳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맛있는 맥주가 있는데 그곳을 마리엔바트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17살에 울리케 폰 레베초프라는 그때 괴테의 나이가 74세인데 이렇게 젊은 여자와 연문을 부리고 거기서 또 그 마리엔바트 비가라는 이런 작품을 쓰고 참 괴테는 왜 그런지 헨스 형에게 물어봐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그 슈타인 부인이고요. 슈타인 부인. 아까 여기는 설명했죠? 약혼이요. 슈타인 부인이고 그 슈타인 부인이 살았던 집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그 부식한 못지않는 이런 집이죠. 슈타인 부인이 살았던 그 집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이제 괴테의 아내 불피우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그 17살, 괴테가 72세 때 그 연문을 꾸렸던 그런 여자도 합니다. 그 일생을 여기까지 좀 소개를 하고요. 좀 쉬었다가. 예. 네, 그, 좀.